익산역 주변 옛 도심을 비롯해 익산 서북부 농촌 지역을 아우르는 익산 갑선거구.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약속은 겉돌고 있고 장전마을 집단 암발병 등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막 이러면 냄새가 좀 악취가 되게 많이 나요. 옛날에는 뭐 동산동만 나거나 근데 요즘엔 좀 전체적으로 좀 다 나는 편이더라고요 이게. 3선의 중진인 이춘석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 전북도청 소재지 익산 이전 추진과 공공기관, 대기업 유치를 위한 낙후도시 지원 특별법 발의, 인구 늘리기를 공약했습니다. 낙후된 중소도시에 정부의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 배치하고 국책연구기관도 배치하고 또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서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도의원을 3번 지내고 도당을 이끈 뒤 서남대 총장을 맡았던 미래통합당 김경환 후보. 익산역 역세권과 서북부 지역 새만금 배후도시 개발, 홀로그램 개발 사업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교통, 물류, 교육, 여성의 도시로 만들어서 50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서북권, 북부권, 또 역세권 이런 개발에 중점 두고 익산을 새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예비 후보가 나와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민생당. 40대 기수론을 내건 고상진 예비 후보는 이번 총선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만 백제왕도 복원사업을 통한 익산의 정체성 확립, 익산역 중심의 철도 물류 거점 도시 조성과 KTNG 본사 익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적게는 6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익산을 제2차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점을 익산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무소속으로 3번을 나와 고배를 마셨던 민생당 황세현 예비 후보. 낭산 폐석산과 함나 장전마을 환경오염 문제 해결, 1.2억 폭발사고 손해배상과 의사자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재난사태 준하는 특별법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낭산 폐석산 문제와 장전마을 환경 문제 그리고 1.2억 폭발사고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반드시 알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네. 그것부터 먼저 시급하게. 기득권 정치 타파를 외치며 지난 총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하는 민중당 전권희 후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민수당 입법 추진, 호남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설치, 농식품 도시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호남편을 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식품 도시로서 익산의 비전을 제시했고 호남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유치를 해서 익산 발전과 함께 농식품 도시로서 비전을 선도해 나가겠다. 당 차원의 33개 공약을 제시한 국민혁명 배당금당에서는 박순주 예비 후보와 최영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